백성들 사이에서 신돈을 추앙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공민왕은 살짝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여기에 이제 또 간신들의 또 뭡니까 혀를 놀렸겠지.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과 여기는 이 신돈의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이게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신돈은 어느 날 공민왕이 차가운 벌임을 받게 됩니다. 역모 혐의로 주살을 당했죠. 근데 신돈이 주살당하자 공민왕도 실제로 얼마 못 가요. 공민왕이 이제 말년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된다는데 공민왕도 이제 외로웠던 거지. 나는 뭐 이게 꼭 뭐 공민왕이 이걸 통해서 남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공민왕이 10대 중후반의 명문가 자제들을 10여 명 정도를 자기 곁에 두고 자기 시중을 들게 했다 이거지. 이걸 자제위라고 해. 그래서 이 자제위 소속의 홍윤이라는 자에게 피살당하죠. 이것도 뭐 제가 늘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교양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 수험에 좀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이제 녹공자 죽고 옆에서 잔소리. 자, 우리 박정희하고 똑같아요. 유경수 여사가 죽고 옆에서 이제 잔소리할 마누라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박정희 막 젊은 여자들 데리고 막 안가에서 맨날 술 퍼먹고 막 굉장히 문란했잖아. 마지막 한 몇 년 동안 남산의 부장들 보면 나오잖아. 공민왕도 그랬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옆에서 잔소리한 신돈도 없고 10년 전에 이미 만화님 죽고 맨날 벌건 대낮에 벌써 이제 술이 취했답니다. 공민왕의 측근 환관이었던 최만생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익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공민왕이 본인은 알 거 아니야. 어떤 후궁하고 잤는지 씨는 알 거 아니야. 아무리 뭐 사람이 또라이여도. 근데 이 공민왕은 정설은 뭐냐면은 노국공자가 죽고 나서 그 많은 후궁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거든. 지는 알 거 아니야. 자기는 익비하고 잔 적이 없는데 익비가 애를 가졌다니까. 그래서 이제 최만생한테 물었죠. 누구의 자식이라더냐? 라고 했더니 최만생이 뭐라고 했어? 홍윤의 자식이랍니다. 이 홍윤이 당시 자제의 리더였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홍윤은 또 집안도 좋잖아. 남양홍씨 아니야. 당시 최고의 명문가 집 자제입니다. 얘가. 키도 훤칠하고 나름 이제 이 자제위 10여 명 중에서 얘가 리더입니다. 얘가 쉽게 말하면 익비랑 사통을 한 거지. 그래?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술이 벌겋게 취해갖고 그래 홍윤을 죽여야 되겠군. 그리고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는 최만생 듣는 데다가 이제 공민왕이 실수를 한 거지. 술 먹고 이제 통제력을 잃고 이제 중얼거린 거지. 그럼 너도 죽어야 되겠군.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왕실의 쪽팔림 아니야. 왕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왕의 후궁이 이 외간 남자랑 사통을 해갖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도 죽어야 되겠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최만생이 바들바들 떨면서 홍윤한테 쫓아갔죠. 그러니까 이 자제의 애들이 뭐 그렇게 나이 많은 애들이 아니잖아. 16, 17, 18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통제력을 잃고 그날 밤에 자 뭡니까 골아떨어진 이제 공민왕 침전에 와갖고 이제 공민왕 쑤신 거야. 이튿날 벌근 대낮이 됐는데도 아무도 왕이 죽은지도 몰라. 자제인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지. 이게 바로 이제 한국사에서 시험 몇 번째로 잘 나온다는 그 고려말 개혁군주였던 이 공민왕의 죽음이야. 자, 그럼 이제 공민왕 죽은 뒤에 어떻게 사태가 수습됐을까요? 당시 이제 문화 시중이었던 이림이 사태 수습을 하는데 보니까 먼 왕족을 데려다가 왕을 삼는 방법도 있지만 모니노, 8살짜리 모니노를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삼아요. 그게 이제 우왕이에요. 모니노는 도대체 누구냐? 공민왕이 이제 신돈과 함께 개혁을 추진할 때 신돈의 사가를 자주 드나들었죠. 그 신돈의 몸종이 누가 있냐면 반야라고 하는 몸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라고 하는 이 몸종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난 애가 누구냐? 모니노예요. 자, 공민왕이 이 존재를 알았지만 그래도 지도 쪽팔리잖아. 자기 혁명동지의 사가에서 자기 혁명동지의 몸종한테서 씨를 뿌렸으니까 그냥 왕실에다 데려다가 이제 정식 왕자로 키우기에는 자기도 쪽팔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신돈한테 그냥 당신이 지금 사가에서 키우시오 이렇게 된 거야. 공민왕이 죽자 이님이 8살짜리 이 모니노를 데려다가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사람이 우왕이야.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밑밥을 깔아놓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들이 뭔 주장을 해. 폐가 입진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잖아. 이 폐가 입진이 무슨 말이야.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올린다는 거 아니야. 이성계 등은 나중에 이걸 문제 삼은 거야. 사실은 이 모니노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신동과 반야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그래서 이거 왕씨가 아니라 신씨다 이거. 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우왕과 창왕을 죽이거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자, 공민왕 사후에 어떻게 했다고? 우왕이 즉위를 하는데 여러분 우왕 왕 꽤 오래 했다. 1374년에 우왕이 왕이 돼갖고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이제 왕위에서 쫓겨났으니까 우왕이 16년 동안 왕이 있었지. 8살짜리 우왕이 왕이 됐으니까 실제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였을까? 문화시중 이인임이지. 맞나? 그런데 이인임은 나는 그렇게까지 또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이인임의 오른팔 왼팔이 있어.
염흥방이라고 하는 자가 왼팔이고 임견미란 자가 오른팔이야. 뭐 드라마 용룡이 나르샤 뭐 이런 데 보면 나와. 이 새끼들이 완전 또라이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 새끼들 때문에 나온 말이 물풀의 공문이야. 이 고려 말의 토지견병, 권력자들의 토지견병을 상징하는 단어가 물풀의 공문인데 물풀의 나무로 매질을 해갖고 농민들 땅을 빼앗았다 이거지. 그래서 우왕시대의 모순의 절정이야. 신라 말의 진성기왕 때 같은 그런 시대야. 이 우왕 16년 동안이 그랬어. 자 여러분, 이민밀파는 또 시대착오적인 친원정책. 이미 원나라는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갖고 저 몽골리아로 쫓겨가서 지금 북원이라고 하는 초란 정권인데, 지금 대륙은 이미 명나라가, 주원장이 명나라가 이미 대륙을 차지했는데 우왕정권, 이님 일파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친원정책,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고 대륙을 차지한 명나라와의 관계를 좀 소홀하게 한 거지. 그 다음에 그러기다가 여러분 토지견병. 원래 최영 장군은 강직한 무장이죠. 최영은 원래 명문가 출신입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모든 면에서 비교되죠. 최영은 고려 말에 무장이지만 이게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성계는 어떻습니까? 저기 동북지방의 변방에서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시골 무장이잖아.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죠. 근데 이 최영은 사실은 이인임일파의 이런 국정농단을 묵인했었습니다. 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대안이 없었거든. 당시에 왕은 어리고 무능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인임이라고 봤기 때문에 최영은 솔직히 자기는 정치를 모르니까 맨날 전쟁터 쫓아다니면서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우왕 때, 특히 우왕 때가 어땠어? 우리 역사에서 외침이 제일 많을 때야. 우왕 16년 동안 쳐들어온 왜구가 몇 해? 396회. 396회면 어떤 정도야? 일주일 간격으로 왜구가 출몰했다는 거야, 16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영형님 얼마나 정신없었겠네. 말 타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왔다다 계속 왜구가 출몰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전장에서 다니니까 이 최영도 이인일파의 이런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묵인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 최영이 보다 못해서 1388년에 이인일파를 축출하는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일파가 축출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영이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직후에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통고를 하니까 최영 주도로 이제 요동정벌을 추진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쌤하고.